예, 저도 영부탄광에서 화약 발파 주임으로 근무한 적 있고, 그다음에 건설 채석이라고 사당동에 채석 광산에서도 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광산 쪽에서는 얼마 동안 일을 하셨죠? 제가 많이 근무는 안 했습니다. 원래 저는 뭐 여기서 학교를 밝혀서는 안 돼. 그렇지만은 고등학교 때 원래 광산계통에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폭파 기사 면허도 갖고 있고 토목 쪽에서 좀 일했습니다. 지금 곡방구나 또 땅굴이 장거리 땅굴이 남한내에 깊이까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버럭 처리 문제, 공기의 조달 문제, 물 처리 문제를 문제로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폐광을 통해서 버럭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또몇 킬로마다 이 숨구멍을 낼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뭡니까? 물 문제 이런 부분도 다 처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보셨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나요? 물 처리는 그렇습니다. 이 보통 터널을 뚫을 때나 탄광에서나 1000분의 3 정도 기울이면은 물은 자연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보통 그 광산에서 그런 형태로 많이 뚫고 있기 때문에 그물 처리는 자연적으로 될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수맥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는 물이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만약에 이 파도 물결처럼 굴곡의 형태로 이 수맥은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데에서 어떻게 높은 데로 갈 수가 있느냐 하는데 아니죠. 낮은 데에서도 높은 데로 갈수 있습니다. 그게 수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려야 한다고 하는 그 개념은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볼 때는 역시 그 기울기만 어느 정도 잡아주면 물은 빠지게 되어 있고 또 인위적인 방법으로 광산에서는 한쪽에 물을 모아놓고 또 그것을 여기 또 이그 각도를 더 높여 잡아가지고서 또 낮은 쪽으로 해서 펌프나 그런 것으로 통해서 물을 분명히 옮겨주면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버럭을 폐광에 처리하는 그런 그 주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나요? 이제 이 버럭 처리는 지금 이제 상당히 이것도 이제 의문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 멀리까지 옮길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현대적인 기술로 보면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중국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중국에는 그 노동자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한 500m를 쭉 서서 한 바구니씩 이렇게 옮겨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시는 자갈을 닮아 모래나 자갈 같은 것을 담아갖고 옮겨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인원만 많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더한다는 이 컨베이어 같은 그런 것으로 충분히 옮길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광차에 실어서 어느 시점까지 움직이면은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옮기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그세 가지 난제로 제시하는 그런 그 문제들은 어떤 그 경험자의 입장이나 어떤 그 가지고 계신 견해로 봤을 때는 어떤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아니죠. 다 가능한 문제로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공기 처리도 저건 가능합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봉 갱도가 하나 파고서 옆에 작은 갱도를 파 나가면서 어느 뭐 2km든지 아니면 4km에 가서 양쪽 그 갱도를 연결만 시키면 자연 통풍이 됩니다. 저절로. 아, 예, 그렇습니까? 됩니다. 왜냐면 연결이 됐으니까. 이렇게 뚫고 나가서 가운데 이렇게 뚫으면은 이게 자연 통풍이 된다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상으로 어떤 그 공기구멍이 나는 데가 없어도. 있어야 되는 없어도. 거죠? 그래서 이 탄광 같은 데서는 뭐 수없이 거미줄 같이 이 갱도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시켜가지고서 자연 통풍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얘기는 제가 좀 처음 그러세요? 접하는 내용인데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아, 네, 돼요. 그래서 탄광 같은 데서는 뭐냐면 물론 이제 깊은
갱도를 파고 들어갈 때, 밑으로 지하로 들어갈 때, 수직으로 들어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직에서 아마 100m 정도에서 또 옆으로 이렇게 파서 또 한 그 수직갱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 자연 통풍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공기구멍을 많이 뚫어 놓지 않아도. 그렇죠. 그 어떤 원천적으로 공기 공급이 되면은 이제 그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 통풍이 된다는 말씀. 지금 여기서 와서 이게 볼 때는 물론 뭐 1km든지 10km든지 파이프 라인만 있으면 강압적으로 공기만 넣어주면은 그 마지막 막장에서 나오는 공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예, 그 막장이 있으면 마지막 끝에 그 파이프 라인에서 강압적으로 기계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작업할 거 아니에요. 그 공기가 이제 순환이 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까 같이 뭐냐면은 다른 갱도와 연결을 시켜가지고서 연결시키면 자연통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하철 양옆에 세미트 콘크리트 벽인데 그 풍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 뭐 지하철에서 뭐 인민군대가 나왔는지 땅수가 나왔는지 알 겁니까? 땅속에서 지금 상상이 안 갑니까? 아직도